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6강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레일. 자, 브레일은 점자죠. 점자는 자 시스템인데 오블 리딩. 오브 전치 스터디의 명사 썼어요, 1번. 자, 읽기의 시스템이고 그다음 또 여기서도 사실상 오브 생략구조죠. 자, 오브 뒤에 또 ing 명사 2번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쓰기의 시스템이다. 둘 다 명사로서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자, that has는 대신 말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은 자,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또 수동으로 썼어요. 자, widely는 삽입절로서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라는 수동의 논리? 널리 사용되어져 좋나? 왔다. 자, 수동입니다. 자, by blind people은 장님에 의해요. 자, since 이후에죠. 자, 이시 말하는 것은 이 브레일이 자, was created 수동으로 썼습니다. 또 수동태. 자, 창조되어진 이후에 by Louis Braille에 의하여 in 1822년 21년도에.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브레일이죠. 이 점자 시스템은 사용하는데 자, rectangular 캐릭터를 사각형 자, 캐릭터는 글자를 그래서 릭탱귤러는 그냥 사각형이라고 하고 보다 우리 직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스퀘어가 정사각형이고 자, 그 다음 어법주의하시는 컨테이닝 분사구조 여기 있죠. 자, 실제 주어 한번 더 넣어보면은 누구였죠 아까? 아, 이시죠. 이시는 누구예요? 우리 점자가 자, 컨테이닝 하면서의 능동의 뜻이에요. 점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의 능동으로 포함하면서 자, 그 다음 raised 또 과거분사로 썼죠. 자, raised는 위로 올려진 dot를 그러면은 올려진 점을 포함하면서 그 다음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자, 이 점자는 근거되어지는데 on a method 수단에 근거하는데 자, known as도 과거분사예요. 사실상은 자, 알려진이죠. 자, night reading 밤에 아, 글쓰기라고 알려진.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저 요 문장 지금 어법이 굉장히 수동태도 들어갔지만 분사구조가 굉장히 꼬여있기 때문에 이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 자, 그 다음 나이트 리딩 요게 아까 보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될 이렇게 자, 나이트 리딩이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이게 결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night reading은 was created 수동으로 써서 아, 또 수동태라고 또 수동태 남발하죠. 만들어졌다. 자, by Charles Barbier에 의해서. 자, in response to는 수거적으로 응답으로 요구의 응답이겠죠. 나폴레옹의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demand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자, for the system 시스템을 위하여 어떤 system of writing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자, 글쓰기 시스템에 대한 요구로서 자, that은 이 시스템이 자, could 조동사 BPP 또 수동이죠. 사용되어질 수도 있도록. 그래서 조동사 BPP 여기도 어법 could BP 주의하시고 자, by 누구에서 사용되어지냐면 soldier 군인에 의하여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자, 그러나 자, it turned down 거절되다. 자, turn down이 수고로 쓰여요. 자, 수동으로 썼는데 아 수동태 진짜 자, 그것은 거절되었는데 by 프랑스 밀리터리 육군에 의하여 자, for being too difficult being too complicated 또 수동태네. 아 진짜 자, for는 여기서는 때문에 뭐 about으로 쓸까? 때문에로 쓸까? 자, 애매하네. 자, for 대하여 해갈게요. 자, about으로 자, being too complicated 수동으로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브레일이 임프루브드 시켰어요. 개선 시켰는데 개선 시켰죠. 자, the system 그 시스템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무슨 시냐면 night writing WR writing 시스템을 개선시켰어요. the system 잘못했네. WR RI구나. 아~
RITI, Writing System을 자, by ing 수단을 나타내죠. by correcting 함으로써 수정함으로써 자, its major는 주요한 결함 을 수정 주요한 사람은 결함이죠. 결함을 수정함으로써 그 다음 슬러시 썼단 말은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요한 결함이 뭐였어요? 자, 사람의 손가락이 손가락 자, could not read 조동사 또 동사원형 읽을 수가 없는데 캐릭터 글자를 읽을 수가 없다는 결점을 자 without 전치사지에도 명사 썼죠. 움직임 없이 자, he가 말하는 건 아까 루이스 브레일이죠. 자, 루이스는 자, reduce 시켰어요. 줄였다 줄이다 줄였는데 숫자를 of dot는 아까 나왔듯이 점의 숫자를 자, in each character 각각의 글자를 자, from A to B 12개의 점에서부터 6개로 너무 복잡해서 못 읽으니까 쉽게 썼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주어 한번 더 넣어보면 여기서는 creating이 왜 creating이냐면은 아까 주어인 자, 루이스 브레일이 만들다의 능동의 뜻이죠. 이 사람이 창조하면서 자, 새로운 시스템을 자, 대선 위에서 이 새로운 시스템은 여전히 is being used 또 진행형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여전히 사용되어지는 중이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기서도 진행형 수동태 being used BPP 진행형 플러스 수동태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자, History of the Braille System이 윗글의 요지였고요. 자 그러나 아까 전에 Night System의 결정은 뭐냐면 야간 문자는 너무 복잡하여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글자를 읽을 수가 없다라는 시스템을 누가 수정시켰다? 루이스 브레일이 수정시켜서 결국에 뭐가 됐다? 브레일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어휴 힘들어. 자 그래서 저 브레일 시스템은 이렇게 점자로 된 거를 우리가 지금은 장님인 사람들이 읽게 해주고 이게 인공지능으로 돼갖고 이게 그냥 글을 읽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여기서 발달하고 있죠. 여기 소재를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의 기원